진은 탱커에게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진동의 조합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저런 T1의 선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또 고심 중입니다. 진동도 알리 팀의 CC가 좀 필요한 상황에서의 진동은 알리스타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무난한 돌진 조합 완성시켰네요. 그렇습니다. 멋진 경기하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하죠. T1과 진동, 진동과 T1의 첫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럼블링까지 이거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네. 위에서 전장 시작합니다. 신경 쓰기 어려웠어요. 네, 자, 이거 철마술 작년에 났고요. 폭탄 들어가면서 쫓아갔어. 네, 스탄. 네. 아, 그리고 이거 잡았죠. 깔끔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드는요. 미드는요. 전멸 있어요. 드립을 성공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전멸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용을 칩니다. 레일은 달려오는 중이고요. 이거는 진동도 날카로운 게. 오, 여기서 세워라. 머리 정말 날개를 폈대요, 제우스! 모든 이목이 드래곤에 집중되어 있을 때 갑자기 네. 탑쪽에서 T1 일단 좀 천천히 시야를 뚫으러 나가죠. 네. 일단 상대를 종지 안에 넣어서 T1을 넣으면 자, 들어갑니까? 내려놨어요. 내리 들어가서 얼려놓고 얼려놨고 모아서 네! 상대 체력 자, 내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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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빠졌고요. 내려갔어요. 제우스가! 제우스가! 제우스가 밀어! 아! 가만히 내려갔어요. 바로 밀어! 바! 모여서 궁지에 같이 있는 멤버들이 있죠. 이거 동안이든 쥐! 살짝 쥐! 자, 이 안에! 헛발꼬리! 헛발꼬리! 맞아, 붕거맞아, 붕거맞아, 한바다! 그리고 한바다! 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T1! T1의 완벽한 한타였죠? 그렇습니다! 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각이 아니라면 제가 예, 불안했는데 일단 빠진대요! 그냥 아예 연기하면서 과열 펑쳐 와버려야 생각했죠? 이거 잡아내네요! 진짜 진동도 해야 될 걸 알아요. 치는데 어떡하냐 용은 이거? 운명의 소용돌이를 믿고 어느 정도 상대를 예. 끌어넣는 아, T1이거든요. 그러면 용 1번 직전! 상황인데 더 오세요! 대상 컨택과! 운명의 소용돌이 피하는 상황이지만 미싱 기절! 자, 일단 럼블의 이퀄라이저 미사일로 진동도 아군을 어버해주고요. 맞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네 깊었는데요? 그래도 빠지면 어떻게 있나요? 전멸 없는 오너? 자, 일단 오리아나도 예. 보조해주면서 충격파로 어버 하지만 충격파로 깨어냈는데 일단 두 번 됐어요. 딱 그리고 캐리아 이걸 쫓아 따라가면서 받았고요. 스파크다! 오너를 마무리합니다. 네. 이러면 미싱도 위험해요. 그쵸, 하나 더! 야, 진동! 기본도 끈질깁니다. 진동도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만 핵심이 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동료들이 이득 보는 상황.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CS를 정말 잘 챙겨놨고요. 네, 러브들 입장에서 아, 이거 중간에 이제 봐서 이게 오리아일까? 전멸도 싫고요. 야, 잡았습니다. 벌써 5대스 13분에 5대스입니다. 369. 아, 드래곤을 마무리하자니 거기다 딜을 쏟아보면 한타가 문제가 될 것 같고 여기에 계속 있자니 미드가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저 바드. 예. 저 바드 진짜 신경 쓰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져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대우가 물러가요. 따라가서 아래쪽으로 돌파하자. 제우스를 노리자. 여기 타워가 있어요. 제우스 타워. 제우스 타워. 제우스를 마무리합니다. 네, 한번 9방. 그 다음 상황 봐야 돼. 그러니까 이어지는 싸움에서 369가 상대 밀어내고 구마유시 활용. 어, 나가면 오너가 다쳤는데요. 그 싸움 이어져요. 근데 그러한 게 진동의 교전요. 네, 일단 물타고 타서 탈출. 룰러스 타고 헤커. 네, 나의 대표적으로 피했고요. 구마유시는 다 오너가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받아내면 대단한 타이팅. 미싱이 들어왔는데 위쪽에서 페이커 내려와요. 네, 페이커가 한번 받을 수 있나요? 상황이 너무 좋아서요. 자, 페이커! 위험해 보인대요, 진동. 공 한 번 던져놓고! 자, 그래도 한 번에 달려들기보다는 그래도 거리 조절을 하면서 네, 네! 연기하고! 오너 터주고요! 오너 와서 조금 천천히! 천천히! 어그로 피포! 네! 밑에 캐시 마무리하고! 그리고 구마유치가! 구마유치 페이커! 같이! 아니, 탑조도 키워! 해냈습니다! 15대 6! 진동이 싸움전은 핵심 리프는 사실 카나비라고 봐야 되는데 네! 네. 그 옆에. 아, 자유롭죠. 난 어대만 맞는. 네. 철만. 잡았죠. 알리 군표도 그냥 화력을 넣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진이 비주류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이트예요. 자, 나이트. 페이커를 두려워. 아파트인데. 그리고 한 번에 쏠 필요 없어요. 천천히 기동으로. 와, 이쪽에 있는 진작스는 마무리됩니다. 제우스가 오면. 세계가 제우스. 글자! 네, 지옥 들어갔고요. 1타, 2타! 눌러서 붙여가고.
룰러 빠질 수밖에. 그럼 와중에 잘 빠져나가는 진동 공격이면 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더 위 아래에 위치 바꿔가면서 좀 더 추격전. 아 그러네요. 네, 어차피 우린 진원들이라 바로 달릴 생각 없었다. 아, 이렇게 얘기하기 빠뜨리고 예. 그대로 멈춰라. 사람들이 맞춰서요. 예. 그리고 그러면 1점차 전멸 남아있어요. 기는 한데 좀 깊게 들어가서 제우스가 제우스가 커트 걸지 마. 그리고 커트 볼로 맞춰서 3-6분은 박이죠. 세우기로 난리를 켭니다. 넬름 먹고 히스팅까지 몇 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이게 3점자 제우스 예. 24분경 에이스 끝내버리는데요. 25분대로 내가 막아봐야죠. 빨리 막아봐야죠. 또 그냥 제우스 내줍니다. 예, 아이스 키는 되고 키는 되고 여전히 제우스의 칼이 이들러가면서 끝났어. 제제 25분 컷. 자 T1 야, 진짜 1경기를 기분좋게 앞서나갑니다. 네. 세계의 중결자 제우스가 땀 보는 거야. 뺏었다 뺏어 영원을 미대로 내가 볼게 아니 잠 봐도 돼. 어 봐도 돼. 그게 있고 한번 아니 살짝 볼게. 알리자 가보자 하이 공을 올려볼게. 하이 올랐다. 하이 잡을 거야 이거. 빨리 조심 어 하이 더플 조심 아 우대조심 애타 우대쪽 빠져야 돼. 자야 위에 봐줘. 빨리 형 조심해야 돼. 상황 좋아. 맞아. 야 다 잡았어. 얘도. 빨리 봐줘. 야 미드. 미드가 나머지 미드가. 어 미드. 나이스. 10캐리 하잖아 내가. 나이스요. 잘해보자. 이거 끝났냐? 끝났다.